찍으러 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윤재균 감독 황정민 주연의 천만 관객 돌파 영화. 국제시장의 후속작 도떼기 시장이에요. 자, 가만 있어봐. 우리 이용지 씨 알았나? 아, 우리 용지 씨 도나요? 아, 용지 씨 좀 시작할게요. 야, 뭘 입어도 때깔이 산다 그냥. 아, 역시 이용진이야. 아유, 잠깐, 네. 캐스팅 된 거 아니었어 이거? 아유, 그냥 쉬엄쉬엄 해. 차라리 이용진인데 그냥 대충 해. 자, 감독님 이용진 씨였습니다. 아이고, 이용진 씨. 아이고, 고마워. 어? 아이고. 요것은 롤렉스, 요것은 구자, 예? 요것은 라비똥, 예? 요거는 고르마츠, 예? 요거는 돌체와 어디 한번 가봤니? 요거는 짜방식.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명품 연기. 아, 야, 명품 연기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시선은 어디 두는 거야 이제? 개똥같이 생겼구만 이거 아주. 안녕하세요. 어, 처음 보는 분인데. 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나? 아, 이번에 제가 하나 오픈 하나 했습니다. 아, 뭐 쇼핑몰 오픈했어요? 아니요. 어, 가게 오픈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남대문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할 뻔해야지.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팅할 배역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이 황정민 역할인데 이게 제 정신 없어. 자, 한 명씩 볼게요. 자, 오은택 씨부터. 예. 오은택 씨 오늘 뭐 복장 완벽하네. 아, 신경 좀 썼어요. 귀는 왜 이렇게 빨개 이거? 황정민 스타일. 야, 디테일하네. 어, 좋아요. 이상한 가족을 찾는 방송. 자, 레디. 액션. 자, 지금 오인택 씨 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뒤에 와 있습니다. 오인택 씨 가족분 나와 주시죠. 오빠! 막순아. 오빠! 막순아. 오빠! 야, 왜 이래? 오빠! 저기 얘 왜 이래? 자, 다음 분께요. 아, 뒤에서 뭐 할 얘기가 많은가 봐. 어. 자, 제대로 하라고 장난치지 말고 알았지? 자, 레디! 감정 잡고 액션! 그렇지! 네. 누굴 찾으러 오셨죠? 잃어버린 제 동생 찾으러 왔어요. 동생분을 찾으러 오셨군요. 동생분 인상착의 좀 말씀해 주시죠. 어, 되게 선하게 생기고 네. 약간 얼굴이 말상인데 네. 꼭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호 씨 동생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동생분 나와주세요. 막순아! 막순아! 내 동생! 하나도 안 변했어! 야! 장난쳐? 어? 말상 기분 안 들어가! 내 동생 안 들어가! 내 동생! 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 안 들어가! 내 동생! 아, 장난쳐? 이게 말이 돼 이게? 아, 친동생이에요. 들어가! 너는 연기할 자격이 안 돼서 가! 아, 좋아. 어? 다시 찾을게요. 뭐라고? 한 번만! 마지막 기회야. 네. 말도 나오면 혼나 아주. 아,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보네. 네. 자, 이거 제대로 할게요. 확실하게. 자. 자, 레디. 액션. 자, 지금 씨 우리 이진호 씨 동생분 같다는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진호 씨 동생분 나와 주세요. 막순아. 오빠. 너 진짜 막순이야? 정말 우리 오빠 맞습니까? 우리 오빠 헤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온통 취향하리라. 우리 너무 헌교하리라. 어, 이거랑 똑같네. 손 잡아라. 손 꽉 잡아라. 막순아. 막순아. 오빠. 막순아. 나 오빠. 막순아. 우리 오빠 귀에 사막 일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빠, 오빠. 야, 그 사막이 장난쳐? 어? 그러면 안 들어가노 빨리? 야, 이 사막이야 이게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안 뛰어 빨리 이거 안 뛰어? 아, 뭐 하는 거야 장난쳐? 뭐 파브르야?
당황스럽네. 용진 씨가 좀 보여줘. 아, 아니 이상가족 상봉한 장면 아닙니까? 막상 그렇죠. 진짜 이상가족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리에 힘 풀려.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그럼 연기. 그렇지. 그런 연기를 해줘야지. 그런 연기 좀 보여달라고. 아 자, 어이 감정 좋고. 자 레디 액션. 누굴 찾으러 오셨죠? 흥남쳤을 때 잃어버린 제 막내 동생 막순이 찾으러 왔습니다. 네, 지금 이용진 씨 동생분이 여기 와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불러보시죠. 막순아, 막순아. 막순이 맞지? 막순이 맞아 오빠. 하나도 안 변했어 막순이. 아버지 잘 계시고 돌아가셨어요. 막순아 다리 힘이 풀리고 있어.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 여기까지. 이야. 아. 용지 씨 너무 감동적이야. 야, 이대로 영화 찍자 그냥. 어? 다리 진짜 풀렸어요. 이야 형님. 대단해. 어? 그래도 이거 보고 가야죠. 아, 아 저기 봐 남대문 남았구나. 잘했습니다. 아, 예. 자 감정 잡고 자 레디 액션. 물 물. 우리 가족 좀 찾아주세요 제발. 3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가족 좀 찾아주세요 내 동생을 제발. 자 지금 양세찬 씨 가족 같다는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직접 한번 불러보시죠. 동생아 동생아 어디지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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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이고 내 동생아. 이렇게 잘 커졌구나 동생아. 아이고 내 동생아. 아이고 아이고야. 야 우리 할 얘기가 많다. 어디 이 작가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생각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 아저씨 지금 이 여성분이 찾는 분은 지금 수염이 없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제 동생 왔습니다. 동생아. 왜 그러세요 동생아. 내 동생. 어? 오, 진짜 이거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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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구나. 너 내 동생이지? 너 내 동생. 내 동생이.